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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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입니다. 하하, 오늘은 7월 25일이겠죠? 이제 드디어, 아유, 저 물건을 내리게 됐어요. 창고에 왔어요. 이제 옆문을 사용해야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물건을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다리도 꺼내오고, 그래야 되겠죠? 먼저 열고, 사다리를 먼저 가져와야겠네요. 자, 이제 물건을 내리면 돼요. 헤비. 야르 참아야 되는데. There's no guys in the warehouse. There's no guys in the warehouse. Just checking out. 네, 여기도. 근데 참아야 돼요 오늘은. 말하지 말아야 돼. 참으면서 얼른 끝내고 가자고요. 제가 이제 기분 나쁜 거는 제가 창고 일을 하는 거죠. 제가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제가 페이를 해줘야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참아야 돼요. 내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네, 일을 마쳤습니다. 2시 17분이에요. 창고에서 이제 막 나왔어요. 지금 어제 있었던 러브스에 가서 샤워하고 갈까 그러다가 거기 있으면 너무 덥잖아요, 지금 낮이. 조금 운전해서 이제 가야 할 곳이 위치타 폴스라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러브스에 가서 하루를 마감하자고요. 만약에 러브스에 자리 없으면은 그냥 경찰들이 막 집에까지 들어가서 누굴 잡으려고 하네요. 아무튼, 네, 그건 아무튼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이제 그 위치타 폴스로 가서 만약에 러브스 자리 없으면은 호텔 찾아가지고 들어가고요. 오늘 자고 내일 자고 이틀 자야죠.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창고에서는 잘 참으면서 일을 했어요.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근데 뭐 이제 창고는 뭐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또 일하는 녀석이 한방 매기네요 저. 아유, 그냥 제가 200불을 말없이 줬거든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기 싫어서. 그랬더니 그거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9시부터 1시 반. 4시간 반 정도 일했나? 그럼 거의 시간당 한 50불 정도 되는 건데.
물론 하루 일당으로 친다고 쳐도요. 물론 하루 일당으로도 200불이면 괜찮죠. 하루 일당이. 근데 그게 적다고 저보고 웃기는 드라이버라고 하니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50불을 도로 뺏어버릴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그것도. 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200불이 적다고 하죠? 창고에서 일하고서. 야. 예. 잠깐만 컴플레인 할게요. 예. 이제 그만할게요. 자, 이제 아무튼 이 이삿짐 내렸으니까 괜찮아요. 이 이삿짐이 애물단지였어요, 저한테. 이거를 싣고 몇천 마일을 왔다 갔다 했으니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위치타 폴스로 가서 내일 일을 준비하자고요. 정신 차릴게요. In the morning when I get up, I wish that we could stop and take each day. In the evening when I get home, always hope to find you all alone and out of harm's way. Every time I look around, I hope to find you looking back at me. You're everything I ever hoped to see. In the morning when I get up, wish that we could stop and take each day. In the evening when I get home, always hope to find you all alone and out of harm's way. Wichita Falls입니다. 폭포가 어디 있겠죠, 그러면? 여기 베스트 웨스턴이네? 아니구나. 지금 이제 호텔 쪽으로 가보려고요. 일단 호텔에 먼저 가보고, 이제 럽스는 조금 더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호텔에 가서 주차를 할수 있는지 보고, 일단은 호텔 먼저 가겠습니다. 호텔에 왔어요. 샤워부터 후다닥 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요. 자, 베스트 웨스턴. 지금 여기 베스트 웨스턴 프로모션이 있더라고요. 두밤 자잖아요? 그러면 50불 준대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수영장이 클로즈 됐대요. 수영장이 클로즈 됐는데 누가 수영장 안에다가 푹 했대요. 푹. 그래서 수영장 쓸일 없다고 했어요, 제가. 수영장 쓸 일은 없어요, 그쵸? 오늘은 일단 오늘은 밥 먹고 좀푹 쉬자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피로가 좀 쌓이고 있어요. 일단 샤워하고 샤워부터 하고요. 밥 먹고 푹 쉬겠습니다. 네, 샤워하고 나왔어요. 여기가 호텔이에요.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트럭은 여기 건너편에 여기 주차장에다 세워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쪽 말고 이쪽으로. 여기 호텔 주차장에 세웠고 밥 먹으러 가는 데는 저거예요. 저기 스테이크하우스. 일단 트럭에서 뭘 하나 꺼내야 돼서 잠깐 뭐야, 그 꺼내서 스택 먹으러 가자고요. 야, 여기 식당이 완전히 미국식이에요. 미국? 미국식? 미국이니까 미국이죠, 그죠?
야, 여기 식당이 분위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막 안정 좀 보세요. 세럴. 세럴이라고 하죠. 지금 라이브 음악을 해주고 있어요. 야, 완전히 그냥, 하긴 여기가 미국 텍사스 북쪽이기 때문에, 이야, 재밌네요. 맛있게 먹고 갈게요. 네, 자리에 앉았어요. 이거 뭐야? 어? Can I meet a vlog? Are you vlogging? Yeah. For what? My life. Your life? Is it yeah. like a YouTube channel? Yeah. Oh, okay. Neat. Are you from here? I'm from Virginia. 네,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네. 제가 카메라 켜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와인 한잔 하려고요. 와인 마시려고요. 스테이크니까 와인하고 먹어야지. 아, 그 전에 맥주를 먼저 한잔 샥 마셔야겠어요. 스테이크하우스라고 써 있어요, 그죠? 코어스 라이트 생맥주 시켰어요. 시원하게 또 마셔보자고요. 지금 이제 저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말 그대로 똥밭입니다. 똥밭. 새똥이 그냥 와. 이 밑으로 걸어갔다가는 똥 맞겠어요. 어저께 여기 호텔에서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그래가지고 선착순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다 트럭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네요. 이따가 일 끝나고 와서도 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자고요. 일단은 여기 가까운데 웨어하우스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무게를 달아야겠어요. 러브스까지 가면은 너무 멀어서 웨어하우스로 갑니다. 네, 손님 동네에 다 왔습니다. 와, 1층 집이어가지고 그냥 쉽겠다 그랬는데 집들이 커 보이네요. 아, 여기 좀 작네. 제가 지금 스페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원래 16,000파운드를 16,000파운드면은 뭐 한 11,000파운드가 5톤이었죠. 5톤. 5톤이니까 뭐 한 7-8톤, 8톤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이, 차 때문에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쪽 그러면 한 바퀴 돌아야겠네요. 일로 가는 게 맞아요. 저 차 비켜주다가 이 길을 놓쳤어요. 한 바퀴 돌아도 돼요. 네, 이 정도 집 되면은 충분히 제 트럭에 다 실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집들이요. 1층짜리잖아요. 요만할 것 같아요. 피해야죠. 나뭇가지는 피해야 돼요. 저기 파란색 수바루죠, 저거. 저 파란색 차 있는 집인데요. 자, 일단은 정차를 시키고 손님 집을 노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 보자고요. 네,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9시 19분이네요. 네, 지금 안에서
이라는 친구들이 패킹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어제 완전히 메스업 됐다고 그러죠. 메스업 된 이거를 엉망진창인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이삿짐 요 앞에 것도 좀 싹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앞쪽으로 중간에 공간이 있어요. 제가 그 해병대 기지에서 이삿짐 싣고 온 거는 그건 이제 다른 데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싹 다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요. 자, 또 매직을 한번 부려봐야죠. 금방 치워요, 여기까지 거. 1초밖에 안 걸려요, 이거 치우는데. 자, 잘 보세요. 네. 오, 싹 다 끝났어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앞에도 정리를 다 했어요. 물건이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1000 큐빅까지 쌓여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다 이렇게 다시 다 쌓아가지고 내리고 다시 싸서 지금 한 2000 파운드 스페이스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삿짐 실는데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오, 자,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변했어요. 와, 지금 몇 시지? 2시 8분이에요. 오, 엄청 더워요. 물을 한 몇 리터는 마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는 끝났고, 이거 패킹도, 안에 패킹도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전화기 뒷주머니가 빵꾸가 나가지고 전화기가 흘러내리네요. 이제 뭐 대충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인벤토리 좀 해야 돼요. 4시 반, 5시까지는 일을 해야죠, 오늘. 그래서 트레일러는 여기다 놔두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주차하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인벤토리를 해야죠. 네, 호텔에 도착했어요. 아유, 엄청 덥네요. 왜 이렇게 더워요? 이 트레일러는 거기다 띄워놓고 왔어요. 진짜 트레일러 띄워놓고 오길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차 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 트럭들이 많이 와서 서 있네요, 그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호텔로 샤워하고 밥을 또 먹으러 가야죠. 뭐 해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차이니즈 가서 먹을까? 아니면 저 스시 가서. 스시가 우동이 제대로 된 우동 같지가 않아가지고. 시원해.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온도를 좀 더 내려야겠어. 많이 내려놔야겠어. 룸서비스는 하고 갔어요. 그 뭐라 그래요? 룸서비스라고 그래, 이것도? 네, 호텔에서 좀 냄새가 좀 좋은 냄새가 나진 않아요. 아이고. 후다다닥 샤워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양말도 갈아 신어야 되고. 아이고. 네,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잔디밭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숏컷이에요, 여기가. 중국집 가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뷔페더라고요. 샤워했어요. 오, 뜨거워요. 그냥 뜨끈뜨끈하네요, 아주. 말. 저것도 호텔이에요. 저것도 호텔이고. 뷔페 가서 좀 먹자고요. 한참 가야 되나? 이게 차에서 본 거하고 막상 걸어가면은 거리가 엄청 틀려요. 한참 가더라고요. 뭐 밥 먹고 걸어오면 뭐 소화도 되겠네요, 그쵸? 자, 중국집으로. 오늘은 중국집입니다. 그게 저 중국의 후난성인가가 있는 거죠. 여기 드라이브 뚜루루 픽업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아시안 레스토랑 같아요, 그쵸? 차이니즈 레스토랑.
배 엄청 고파요. 좀 먹어보자고요. 아이고 시원하네요. 오, 이렇게 생겼어. 호놀집이야. 혼자 웰컴 투 후난 런치 1099 디너 13불 99 14불밖에 안 하네요. 싸네요. 야, 샌디에고에도 이 차이니즈 그거 이거 있는데요, 뷔페가. 그래도 거기는 조금 그래도 이 스시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여기 그냥 롤만 있네요, 롤만.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 먹고 다른 것도 좀 먹어야죠. 금방 먹어요, 이거. 와사비 찍어서. 맥주가 없대요. 자, 두 번째 라운드예요. 세컨드 라운드. 새우도 있고. 볶음밥. 3 라운드예요. 3회전. 세 번. 이거만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죠. 맛있네요. 잘 먹고 있어요. 야채도 좀 먹으려고요. 네, 이제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외로워요. 외로워요. 지금 몸이 하도 그 오늘 제가 혼자서 그 뭐야 몇천 파운드야? 그러니까 한 5천 파운드 정도를 옮긴 거예요. 그 트럭 안에서. 트럭 밖으로 매트리스 다 빼냈고 그때 온몸이 지금 다 아파가지고 여기 바로 길도 안 건너도 돼. 이 바로 뒷건물에 그 마사지가 있더라고요. 타이 마사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마사지를 받고 왔어요. 그 마사지 이렇게 쑥쑥 누르는데 그냥 온몸에서 누두둑 누두둑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가끔씩 그 일 막 힘들게 하면은 마사지 받으러 가요. 그래서 마사지 받으면 되게 개운해집니다. 나이를 먹긴 먹었어요.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그냥 운동을 해서 풀면 되는데 말이죠, 그죠? 아,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 마사지도 좀 받아야 돼요. 개운해졌어요. 그냥 타이 마사지 아시죠? 이렇게 막 다리 막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 뒤집어서 막 당기고 막 그래요. 오, 시원합니다. 8시 7분이에요. 밥 먹고 호텔에 와서 양치질 하고 그리고 마사지 받고 온 거예요. 1시간 60분에 60불이에요. 그래서 팁 20불 해가지고 80불 내고 마사지 받고 왔습니다. 이제 내일은 오늘 그 포장한 이삿짐 픽업할 거고요. 지금 회사에서 혹시 제 트럭에 공간이 남는지 오늘 전화 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최대한 이거를 바짝 싸서 최대한 꽉꽉 눌러서 싸야 돼요. 오클라호마가 바로 위에거든요. 오클라호마 로턴이겠죠, 뭐. 군 기지에 우리 와이프 전화 왔네요. 군 기지에 가는 거겠죠. 네, 와이프하고 전화 받고 저는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보세요.